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북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미니 콘서트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니 음악회 첫 번째 연주는요,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박준송 학생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에 네, 이렇게 재학을 하고 있는 아주 실력 있는 여의도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주 실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공연을 보여줄 곡은 브루흐 콘체르토 1번 사막장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박준송 학생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 정경숙 작가님께서 옛날의 금잔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삼천리 먹고 맹수도 사 하나님 주신 손
특히 여러분이 같이 또 합창을 해주시니까 이 시간이 더욱더 뭔가 가슴 뜨겁고 온인의 음악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지 끝판왕 이승만 시즌 1 북토크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앞서 여러분이 또 사인 받으시면서 작가님과 이렇게 또 인사도 나누고 하셨는데요. 연신 꼭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모습, 그리고 정말 그 이승만 대통령을 나는 계속 알리고 싶다, 또 이런 마음을 책에 고스란히 좀 담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책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만 고지 끝판왕 이승만 시즌1을 출간하신 우리 소프라노이자 AI 만화 작가인 정경숙 작가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해주셔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들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거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또 함께 해주셨기에 이 자리가 더욱더 많이 네네네. 빛나는 오늘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이제 책을 네네. 처음 내신 거예요. 네, 제가 평생에 네. 걸쳐서 조금 글을 써봤습니다. 와, 너무 대단하십니다. 사실 너무 네.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또 책을 내게 되신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처음 알고 너무 그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너무 몰랐던 거에 대한 너무 죄송함, 너무 감사,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집을 가봐도 이승만 대통령 위인전이 없는 거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움,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없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제가 저는 일기도 잘 안 쓰고 메모도 잘 안 하고 좀 이렇게 말주변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번 이 아이들을 위해 써봐야 되겠다. 이 이승만 대통령을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글을 써보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네, 마침 그 동화 네. 그 공모전이 있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리박스쿨에서 그 동화에 관한 그 배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저기 제가 그래서 좀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썼어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리박스쿨에서 한 동화 그 네. 프로그램 처음 들으시고 그쵸? 네, 네. 곧바로 이렇게 책을 바로 또 내셨어요. 네네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본래 이제 전공이 성악 쪽이시잖아요. 네, 저는 음악만 네. 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전혀 제가 글을 쓰리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런데 어떻게 글을 쓰고 플러스 또 AI 만화잖아요. 만화까지 어떻게 그러시나요? 만화도 우리 네. 그 우리 소녀석 대표님이 열어주신 유불교실이라고 있어요. 네. 그걸 배우고 나서 제가 글을 썼지만 솔직히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글만 있으면. 글만 있으면 너무 재미도 그쵸. 없고 그리고 또 기존에 나왔던 책들이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이 보기에.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쌓아놓은 업적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이거 책을 다 쓰자니까 네. 너무 길고 너무 역사적인 것과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마침 이제 유불교실을 통해서 배워서 거기서 AI를 배워서 처음 그린 그 그림이 이거 이 그림이에요. 오, 이게 가장 최초로 그리신 AI로? AI로 처음 그 수업 듣고 처음 그린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네네네. 이거 얼마 만에 그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배우고 시작한 지 얼마 만에? 이거 배우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왜냐면 제가 정말? 늘 생각했던 게 그 네. 이승만 대통령 어렸을 때 그 별명이 이나비였다는 거에 생각을 했어요. 늘항상.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항상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면은 자유잖아요. 자유. 어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게 나비를 쫓아다녔다는 그 생상을 해보니까 이 자유와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가 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쪽에서 나오지 않았나. 나비를 쫓아다니면서 이런 생각에
그래서 이제 그리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어떤 습관과 일화를 작가님의 늘 항상 나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상을 하면서 탄생한 첫 작품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부터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자유로운 그런 네. 민주주의를 또 펼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이 그림 하나에 담고 네네네네네. 있는 거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자유, 자유, 자유. 네네. 아, 너무 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네. 책에 이제 작가님 이제 소개를 좀 들어보았고요. 이 AI 만화라는 거를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가 만화 하면은 보통 이제 만화 책으로 되어 있거나 네네. 요즘에는 웹툰 장르로 또 많이 보게 네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AI 만화 장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저도 몰라요. 그냥 그렸어요. 왜냐면은 네. 그림을 좀 재밌게 일단 그림이 좀 많이 들어가야 좀 보기 쉽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특히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그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리신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AI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주면 얘가 그려줘요. 아, 내가 설명을 하면 알아서 그려주는 거예요? 네네네. 설명을 이제 그 입력을 하면 걔가 알아서 그려주는데. 그렇구나. 뜻대로 안 그려줘요. 자기 그쵸. 제 마음대로 안 그려줘요. 제 의도대로 그려진 그림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이제 네. 그 이 AI는 한국풍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복을 그려달라 이러면 거의 중국풍의 한복을 그려줘요.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데이터가 좀 부족한가 봐, AI가. 그런 거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 이런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맞나 봐요. 중국풍, 일본풍으로 그려줘요. 너무 아쉬웠어요. 조선시대란 말을 얘가 못 알아들어요. 아하. 네. 이걸 그러면은 이후로 이제 작가님이 네. 계속 이런 조선시대 풍이나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화들을 네. AI에다 입력시키시는 건 어때요? 가능한가요? 이제 그것도? 이게 이제 이거 하면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시겠죠? 계속 이제 얘가 이게 뭐지 하면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책 내시면서 또 네네. 이런 문학적인 것들이 많이 또 추가 입력이 네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 책을 내시기까지는 지금 기간이 네네. 어느 정도나 걸리신 거예요?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야 되니까 책도 네. 제가 한 10권 넘게 읽었거든요. 10권씩 넘게 읽었습니다. 10권 넘게. 대단하시다 진짜. 근데 진짜 책 읽기도 너무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러니까. 근데 그 어려운 책을 10권 이상 읽으셔서 네. 그러면 내가 어쨌든 쉽고 읽기가 편하게 편집과 배열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또 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축약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 그 과정이 힘들어서 했다가 또 이제 그냥 놔뒀다가 또 했다가 놔뒀다가 몇 번을 한 20번 더 고쳤을 거예요. 20번 이상. 예, 20번 이상도 훨씬 더 많이 고쳤을 거예요. 예. 그 10권 이상의 책이 축약돼서 뭔가 알맹이만 남아있는 게 요번에 고집권한 이승만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네. 스토리를 위주로 너무 막 역사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거를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언어로 풀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조금 약간 의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럼 쭉 한번 블로그를 통해서 먼저 읽어봤는데 정말 읽기가 쉽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해서 어르신들 정말 어렵지 않게 네네.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럼 이 책 안에 이제 고집급한 이승만 이 책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네네. 좀 커다란 그 그림은 어떤 걸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막 잘못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인간성? 인격? 인간 이승만. 인간 네. 이승만. 네. 인격적이신 분. 이런 분이 어떻게 그런 뭐 나쁜 무슨 독재자니 뭐 살인 이런 거에 어떻게 이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좀 맞추어서 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인간성, 인격 이런 걸 좀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또 꼭 역사적 사실에 꼭 한다기보다는 좀 인간적인 모습과 인격, 품격을 좀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에 책을 내신 거고 그러셨군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많은 또 지도자와 또 위인들이 많이 네네네. 있어요. 근데 특별히 또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3년 전에 이제 제대로 아셨다고 하는데 네네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 선택하셔서 책을 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제가 있게 된 게 다 이승만 대통령 덕분이잖아요. 이 제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그 뿌리가 다 이승만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네. 저한테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 네. 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그렇게 대답할 특별한
분이 안 계셨어요. 이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알고는 무조건 이승만 대통령. 아, 이제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너무 대단합니다. 자, 그러시면은 작가님이 이제 책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이제 이 책이 굉장히 내용을 또 집필하시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셨는데 작가님이 어떤 기준으로 좀 에피소드들을 선택을 하고 매열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요 흐름이. 네. 우리 대통령께서 그 한성대 그 아니 한 그 배제 학당 가셨고 그다음에 한성 감옥에서 완전히 새로운 분으로 바뀌셨잖아요. 네. 그 과정을 좀 그 무게감 있게 네, 무게감 있게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아, 네. 배제학당부터 좀 감옥에서 네네. 뭔가 나의 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좀 싹트는 네네네. 그런 과정을 좀 깊이 그리고 있게. 거의 그, 네. 그 한성 감옥에서 그 많은 공부를 하시고 네. 또 성령 감화를 받으셔서 성령 체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셔서 이 네. 나라를 건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또 재밌고 그 스펙터클하고 네. 뭔가 이런 것 같아요. 오, 그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더 무게 있게 네, 많이 다루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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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작가님 이 책을 쓰시면서 내가 좀 특별히 좀 아끼는 구절, 좀 인상 깊은 구절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여기 끝까지는 다 안 써서 그런데 네. 저는 마지막에 그 유언하신 그 말씀. 어떤 건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네. 나라를 잃으면 나라를 한번 잃으면 나라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국민들은 알아야 하며. 종의 멍에를 다시는 메지 말라. 하, 이 말씀 진짜 웬만 눈물 나서 그러네요. 그 말씀을 보고 나서 엄청 네. 제가 사실은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읽으면은 그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많은 일 이렇게 하셨는데 국민들 아무도 몰라주고 그렇게 쓸쓸하게 하와이에서 가셨는지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또 오롯이 느껴지시는 작가님이 너무너무 네. 그게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정말 우리는 실은 우리는 이미 이렇게 네. 우리 주권을 다 되찾고 지금은 자유로운 국가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 마음이 실감나게 다가오진 않지만 정말 또 그것도 겪어내신 또 그러니까요. 분이시고 순간순간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저도 좀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서 인상 깊은 구절들이 있었는데 그 사화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네네. 전화위복 이런 네네. 말을 좀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수재였잖아요. 그쵸. 과거 시험만 11번을 봤던 네네. 수재였는데 이게 갑자기 과거제 폐지가 되고 그쵸. 갑자기 급격하게 이게 근대화가 되고 네네. 하면서 이게 어찌 보면 자기가 평생을 바쳐온 거에 대한 좀 절망? 좌절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훗날 대통령 이승만을 만든 그쵸. 계기가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 이런 조금 배열 같은 걸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에피소드 배열. 네네네. 그런 것들 좀 생각하고 하신 건가요? 진짜 그 과거제 폐지가 아니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관료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마 해봤자 영의정까지 올라가셨겠죠. 예. 그러니까요. 네. 정말 좀 또 이런 그래서 보면서도 이렇게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이고 그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지만 예. 이게 또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그쵸. 발전할 수 있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구절이더라고요. 네네네. 또 보면은 또 배제학당의 영문과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가셨어요. 네네.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나는 조선인이니 영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또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실은 틀리고 실수하고 남이 어떻게 보지 엄청 좋고 네, 맞아요. 많이 위축되잖아요. 네네. 이런 대사 같은 것도 좀 의도하고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굉장히 당당하셨을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당당하셨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막 혁명적이신 것 같아요. 뭐든지. 네, 그래서 네, 네네. 그런 것들 통해서 또 네, 또 아이들도 또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괜찮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다. 나도 그거 하면 않다.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거. 그런 또 용기를 주는 네네. 네, 그런 구절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네네. 정말 저는 좀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구화에서는 배제학당의 졸업생 대표로 네네.
조선은 독립 국가입니다. 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보면서 좀 통쾌하다. 네네. 네. 당시 독립된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외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너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역사적 자료에 써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 근데 또 그거는... AI 만화로 그림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네. 더 와닿더라고요. 그쵸. 네. 네. 어떻게 또 입력을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입력하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때 진짜 이거 네. 이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어떤 거가 3시간 걸렸는데 그거 별로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지운 것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입력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입력, 또 다시 입력, 기다리고 입력하고, 기다리고 입력하고, 이게 좀 길었어요. 그러셨군요. 네네네. 정말 하나 그림이 탄생하기까지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작가님이 보시면서 이 그림을 조금 정말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나왔다. 네. 네. 그 그림이 여기는, 책을 아까 다 받으셨어요. 네, 여기 지워졌어요, 사실은. 아. 왜냐면은 그 장면, 그게 너무 좋았는데, 네. 이게 메타였냐면은, 여기는 메타가 안 나와 있는데요. 아, 네네. 그, 저기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지웠는데, 그게 왜 지워졌냐면은, 손가락이 여섯 개가 돼요. 나중에 보니까. 아. 손가락이 다섯 개 해야 되는데, 그 그림이 손가락이 여섯 개인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떡해. 그래서 지워진, 아, 너무 아쉽다. 그래서 지우고 다시 이 그림으로 넣었어요. 요 그림으로. 아. 저는 그 절망적인 그 모습이 딱 그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아, 손가락이 여섯 개였어. 어찌 아쉬운지. 손가락만 다섯 개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아쉽게 손가락 때문에 지웠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또 좀 작가님이 지금 이제 회차가 나와 있진 않지만 네네네. 좀 아끼는 구절. 아, 내가 이 오늘 또 와주신 분들이 네네. 전체 다 읽으시면 참 좋겠지만 이 부분만은 조금 더 세심하게 읽어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맨 마지막에 사실은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을 아마 그렇게 다짐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떡해요?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정말. 이제 나라를 찾아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 네.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런 결심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나라를 뺏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6.25 때 그렇게 6.25를 겪고 네. 끝까지 자유를 지켜내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마지막 페이지 거의 요 부분에 네네. 있는 장면. 네. 이 그림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그림 착 정말 굳은 뭔가 결이 네네네. 그런 느낌이 네네네. 정말 들어가게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또 하시면서 네네. 감수나 이런 작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아까 20번 이상 고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그 작년에 한 번 내고 또 그 또 한 번 그 또 이렇게 동화 그 공모전이 있었어요. 거기도 다시 한번 출품을 해볼까 하고 또 다시 열심히 고쳤어요. 그러다 결국은 못 냈어요. 아쉬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유불교식 그 AI 그림을 하고 나서 이제 블로그도 이제 다시 한 거죠. 아. 근데 블로그에서도 했어도 그 전에 했던 원고를 제가 다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한해 했으면서 이제 그걸 또 다시 고친 거죠. 네. 진짜 고생 네네. 많으셨겠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그 여기에 그 제가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 권위자이신 오용섭 박사님께서 매회마다 그 역사적으로 좀 틀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다 봐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어머. 예, 네, 제가 조금 헷갈렸던 그 연대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그 여자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의료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영어를, 그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분이 이거는 순서가 틀렸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또 너무 이상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렇다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네. 또 역사적인 부분까지도 감수도 다 받으셔서,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오늘 못 오셨는데 홍모조 교수님, 그 고려대 교육학과 홍모조 교수님이 또 PDF인가? 네, 네. PDF. 그, PDF인가요? 맨 마지막에 저거를 다 보지, 아니, 다, 이거를. 그, 다 파일로? 파일로 된 거를. 네. 그, 오자를 다 검색해. 오탈자를? 너무 감사하죠. 너무 대단하시다. 그쵸? 네. 네. 제가 부탁을 안 드렸는데,
그 혹시 애들이 보는 거는 그거 위험한 그거 안 좋다고 네. 틀리면 안 된다고 그쵸 맞춤법 하나 하나 맞춤법을 다 봐주신 거예요 어머나. 급하게 오. 네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작가님 혼자 만든 책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정성과 있었죠. 도움이 가득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예예 예, 예. 뭐 기도도 해주시고 아 네. 오늘 저희 외숙모님께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네 예 네, 기도도 네 예, 만나는 사람마다 부탁도 드리고 늘 기도 하면서 네 그런 좋습니다. 정말 마음들이 네네네. 정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멋진 네네네. 책을 또 출간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책을 좀 집필하시면서 아 내가 이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좀 힘들었던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언제 맞... 기억나세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저도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발뒤꿈치 떼도 못 따라가지만 저도 약간 좀 이렇게 완화를 하면은 좀 네. 집착하는 경우 끝판왕 집요하게 네. 집요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앉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뭘 해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던 나중에 이러니까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다리가 안 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 번 집중하면 또 이제 밤을 새운 적도 있고. 예. 네, 왜냐면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이거 아닌데 이걸, 하면서 이걸, 그러다 보니까 막 그래서 좀 낙담함이 바뀐 것도 있었고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왜냐면 제가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런 과정들을 또 정말 힘겹게 버티고 네네. 이겨내셨기에 또 오늘 정말 기쁜 날이 오는 것 같고요 네네. 반면에 또 가장 좀 뿌듯했던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주위에서 이거 보시고 막 힘을 주시고 너무 좋았다 이런 더 써달라 끝까지 써달라 시즌 1 아쉽다 네, 끝까지 2부까지 써달라 꼭 네. 써야 된다 막 이러셔가지고 네네 힘이 났습니다 정말 또 이렇게 독자분들이 또 기대된다 네. 이런 이제 응원의 말씀이 작가님한테는 또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번에 시즌 1을 내셨어요 네네네. 앞으로 좀 시즌 2 좀 쭉쭉쭉 계획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과정을 좀 더 네, 쓰고 싶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인간미. 네, 그 6.25 때도 보면은 네. 항상 국군 장병들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칭하셨거든요. 아, 장병도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정말 자식을 대하는 마음도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막 그 힘들었을 때도 네. 국민들이 더 힘들게 하는데 나는 나 혼자 편하게 있을 수 없다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셨더라고요. 뭐 드시는 것도 난 대통령이니까 뭐 잘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네. 굶고 있는 백성 국민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느냐 뭐 이렇게. 그쵸. 그런 마음이 그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그 추운 날 그 일사후퇴 때도 그. 담요 하나 덮으시고 진물을 보시고 왜냐하면 다른 그 국민들이 지금 다 굶어서 그렇게 추워서 했는데 나 혼자 어떻게 난로를 피느냐 이러신 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인데 우리가 너무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네요 너무 몰랐네요 예, 그래서 너무 막 독재자니 뭐니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국민을 사랑하셨던 대통령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쪽으로 좀 그 너무 역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분의 이런 인격적인 그 인간 이런 거를 더 좀 더 앞으로도 이렇게 인간미를 좀 더 강조한 강조한 그런 2부를 네. 마련 2부로 쓰고 싶어요. 너무 기대가 되는 순서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자 정말 또 작가님이 이번에 처음 책을 내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누구나 내가 살면서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내야지 이런 소망과 꿈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질 만한 그런 꿈인 것 같아요. 좀 나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하시는 분들, 좀 책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는 진짜 뭐 제가 책을 내려고 해서 낸 게 아니라 그냥 아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훌륭하신데 이 훌륭한 대통령을 어떻게 알리지? 뭔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길은 다 열리는 건가요? 네, 저희 그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목사님조차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셨을 때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제 책을 그냥 읽고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작가님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또 좋은 기회에 만나서 나만의 좀 책을 내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와주신 분들께 마지막 감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님께 먼저 우리가 살 수 있게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진짜 시간 내주셔서 다음 주가 또 부활절이라서 굉장히 바쁘셔요. 다들 또 찬양도 연습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하실 것도 있고 또 고난주의고 위해서 너무 바쁘신데도 먼 곳에서 또 이 자리에 오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정영수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AI 만화 고집 끝판왕 이승만을 출간하신 정경숙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작가님과 함께 하면서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내가 어떤 간절한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기회가 열린다. 이런 것들을 옆에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자, 하나만 더요. 자, 하나 둘. 잠깐만요. 자, 읽으시고요. 자, 하나 둘. 자, 하나만 더요. 자, 하나 둘.